당연히. 그렇구만. 성님, 1km 앞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에? 왜 남방을 또 왜? 갑자기 또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어? 아니 왜 하루에 30-40만원씩 번다며 남편이 나가서. 에? 아니 뭘 했길래 저기 특별단속이 걸려? 노름했어? 아, 주소 면허를. 근데 오토바이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다마스 이런 어. 약 5분부터 전반에 10km 과속 단속을 진행하십시오. 아니, 야, 그냥 사업자만 내고 코드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500m 50km 오토바이만 전문적으로 그냥 발상을 해야 하는데 도를라 크지 마라. 꼬딱꼬딱 천천히 갑서.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호솔 식당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근데 저번에 했을 때는 그냥 편법적으로 그냥 한 거네, 그지? 안 놔두지.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하겠지.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에휴. 그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아유. 그래서 아이고. 그거 남바스 한거 갖고는 뭐 돼? 그냥 뭐 20%씩 주고 그걸 뭐 돼? 그냥 23%인가 뭔가 그걸로 안 돼? 다른데